드디어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사연지 보니까 가사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힘내네. 땅이다. 야, 천만보다 감독님, 마야 문명이 몇 년 동안 지속됐었어요? 아, 잘 들어 주목하세요. 마야 문명이요? 네. 지금 꼭 듣고 싶으세요? 예. 지금 꼭 듣고 싶습니다. 마야 문명 앞에서 말씀드릴게요. 마야 문명 앞에 가면 와이파이가 터지나요? 자, 2차 스팟 1대 0.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끼리는 얘기했지만 감독님 편 너무 좋아요. 우리 그래서 콤비 된 거죠. 했다고 등질 수 있나? 그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지구 종말론 이런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지구 종말에 가가지고 저는 마야 문명 가서 왜 지구 종말을 예언했을까? 왜 틀린 정보를 우리에게 겁을 줬을까? 그거를 파헤쳐 볼 겁니다. 마야 달력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주기별로. 네. 뭐 딱 끝나는 시점이 이제 그거였는데 옛날부터 이제 모든 그 큰 일들이 보면 마야 달력에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 그 주기가. 지금 안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노스트라다무스 알아? 에? 노스트라다무스. 공룡이에요? 노스트 뭐요? 노스트라다무스. 아 몰라. 대 예언가. 아 그래요? 어. 그 사람 뭐?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마야인들이 굉장히 문명도 발달했고 차이리 멀지 못하는 태양씨야. 아예 나 형을 왜 때리지? 그래 그러면 이제 뜬금없이 태양씨한테 한마디. 태양아 제가 좋은 거 보고 경험하고 누나께 친절하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 우리가 실제 마야 문명을 보는 게 마야 문명 그 돌로 쌓인 네 이렇게 건축물 같은 거. 와. 진짜? 야 이 건축물 봐봐. 이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짓다 마셨네. 아니 짓다 만 게 아니고 무너진 거지. 아. 이게 천 년이 넘은 건축물이잖아. 와. 이게 말로만 듣던 마야 문명. 와. 우와 저 진짜 크다 뒤에. 어디 어디? 우와 저 뒤에 왕궁. 우와 저 진짜 크다. 우와 저기 정말 신전이 와 신전. 진짜 놀랍지 않아? 이 안에 구조랑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디자인하지? 너무 짜임새고 너무 안정적이었다. 이게 약간 피라미드랑은 좀 틀린 것 같아. 이집트 피라미드는 약간 삼각형의 모양인데 이건 약간 좀 더 입체감이 있어. 자, 이게 우리 병만주 정글의 법칙인 벨리즈 후반전 마야 정글의 생존 첫 관문에 도착을 하셨어요. 예. 저희 바다 생존 끝나고 여러분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옛날에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마패가 다 마패 이게 옛날 그 마야인의 얼굴인 거예요? 원시 부족? 오 마야 마치 인디안처럼 보이네. 인디안 같아. 네.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이라 불리는 미국에는 뭐가 있죠? 인디안. 네, 원주민들이 아메리카 인디언 그런 식으로 중미 남미에도 원래 있었던 살아계셨던 그 말 그친 거 원주민들이 있겠죠. 네. 네. 그런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문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잉카. 잉카 문명. 하나가 뭐지? 성수. 뭐예요? 궁금해서.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뭐지? 힌트! 힌트! 자, 힌트! 100글자. 그게 무슨 힌트예요? 문명. 어마어마 문명이에요? 문명은...